안녕하세요, 이지입니다. 아, 드디어 저희 주방이 완성이 됐습니다. 완성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,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겁니다. 짜자잔! 호주 청정우 양념 토시살구이고요.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드스에서 구한 건데, 어디 쇼핑을 갔다가 거기에 이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을 사왔죠.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맛도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양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중량이 1.3kg, 19,000원인가?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옳다쿠나 하고 샀죠. 아, 이것을 어떻게 먹어볼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. 그냥 고기만 굽기는 좀 애매해서 양파도 썰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 같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고기 품질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소고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서 냄새가 나지 않게끔 잘 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저희가 먹을 양은 한 이조 정도? 좀 더 먹을 수 있을까? 살짝 냄새를 맡아보니까 여기 참기름 향이 좀 많이 나고요. 그리고 양념이 크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고소한 향이 납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 나머지는요 따로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압축 포장을 했습니다. 이렇게 압축 포장을 해야지만 보관을 할 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 포장을 하나 더 해서 이제 못 먹는 거는 지금 현재 못 먹는 거는 포장을 해줄게요. 진공 포장해둔 건 이름을 꼭 써줘야 돼요. 짠! 이렇게 두 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. 이제 이것을 얼려두고 나머지 요리를 해볼게요. 먹겠습니다. 와, 아무것도 양념을 안 한 거고요. 양파만 넣었어요? 양파만 넣었어. 일부러 맛을 좀 느껴봐야 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맛이 어떤지. 뭐야 이거? 설사야? 응. 완전 맛있어. 진짜 연기 대박. 연기하는 거 아니지? 아, 진짜 대박. 솔직히. 이거 근데 꽤 달달하다. 소 불고기 같은데? 이게 소 비린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요. 제가 아까 전에 후추를 조금 넣었는데 후추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도 생각보다 맛있네. 괜찮네. 맛있다. 여러분 꼭 불고기 같습니다. 불고기. 불고기는 근데 얇은 고기를 많이 이게 막 해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고기가 일단 되게 두꺼워요. 확실히 뭔가 진짜 고기를 씹는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코스트코에서 파는 불고기도 맛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그거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. 19,000원? 양념 토시살이었습니다. 맛있네요. 뿌이! 안녕! 쭈비지였습니다.